저희가 여기 상수로 왔는데. 예.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강화대 쪽이죠. 아, 어쩌 멋진 펜션. 뒤로 보면은, 예. 야, 호수다. 아, 야. 지금 김대희 씨랑 유세윤 씨는 그 꼬라지를 네. 하고. 지금 워킹을 하고 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히치하이킹 이런 거 하다가 차에 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게임 말이죠. 네.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잔뜩 이 박스가 있죠? 야! 100kg가 두 개 있고요. 여기에 100골 박스가 두 개 진짜 있고. 100kg, 200kg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릴 수 있을까나? 박스로 탈락자 정하기! 준비된 7개의 박스 중 가벼워 보이는 박스를 하나씩 선택한다.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박스를 부른 두 명의 멤버가 탈락하게 된다. 박스가 굉장히 많은데 100kg라고 써져 있는 큰 박스 두 개와 그리고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는 박스 두 개와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다 심리전이죠? 아니요. 100kg니까 100kg라고 써놨겠지. 이거? 네. 뼈대기들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뼈대기 그림을 붙여놨겠지. 이거 카메라 앞에 있는 거. 이거? 얘 연예인인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세요. 아, 예. 어, 지금 우리가 그럼 손목 쪽으로 바짝. 또. 그러면 한 사람씩 한번 골라보죠. 그렇죠. 우리 손발 정해야죠. 그럼 어린 나이부터 하죠. 어린 나이 그렇죠. 어른이 장윤이. 일단 중년 때부터 하죠. 힘 약한 사람부터. 제가 4번이요. 저는 작은 박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박스. 왜요? 보통 100kg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닐 거야라는 그런 심리를 갖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 박스 골랐고요. 우선 두 번째 이유는 카메라에 또 나오고 싶고요. 네. 나오고 싶다. 근데 잘 보시면 가득 담았나 봐요. 막 삐져 나오려고 그래요. 엉덩이가 좀 살짝 올라왔네요. 아 나가요. 예, 예, 올라셨으니까 일단 끝났어요. 못해요? 아니에요. 못해요. 아니에요. 만약에 100kg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요. 이 너무 커서 이게 들 수가 없어요. 작은 박스는 100kg라도 제가 제 힘으로 들 겁니다. 힘으로 승부를 하겠다. 들 겁니다. 심리 분석은 아니네요. 100kg인데 든다. 세 번째. 세 번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암생이만 배워갖고. 오! 오! 보여요. 투시를 하면 돼요. 이 박스를. 박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아니 전화가. 아니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여섯 개, 일곱 개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심리학자한테 온 거네. 예, 예, 예. 아니 얼마나 다른 진짜 전화왔는데. 아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예. 저 인공위성으로 쏴가지고 여기를 비춰달라. 아 투시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나왔어요. 우리 스태프 모든 작가들이 100kg를 여기까지 들고 오면 힘들어요. 저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면 여기다 빨리 놓고 싶지. 여기까지 굳이 갖고 와서 3m 더 갖고 가고 싶겠으니까 100kg를 들이 들었을 때는 이쪽 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전 여기에요. 아 예.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봤어요. 과학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딱 보시면 말이죠. 밑에 지금 잔디입니다. 무게가 있다는 건 말이죠. 그만큼 잔디가 많이 눌린다는 점. 그렇죠. 제가 정확히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보세요. 예성 씨가 지금 풀이 눌린 상태로 봐서는 100kg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 똑같은데. 이분 아까 톡톡 발로 툭툭 쳐버리더라고요. 승동식 거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벌칙 한 사람 거 벌칙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바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거 바꾸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저 거절하겠습니다. 아, 거절이 어딨어요? 거절이 있죠. 소원 들어주면은 네. 해줄 수 있지. 맞아. 오케이. 어떻게 바꾸실 여유가 있어요? 저 안 바꿀래요, 그냥. 아. 그럼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아, 그럼 제 밑으로 기셔야 되는데, 기시는. 아, 괜찮습니다. 제가 기겠습니다. 제가 길게요, 차라리. 형이라고 하고, 길하고. 제가 기면 안 될까요? 너 인마 왜 그래, 인마? 내가 길 수 있어. 둘 중에 누가 먼저 기는. 멍멍! 멍멍하면서 기어! 멍멍한데 기회라! 먼저 기는 사람이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기는 사람이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5, 6, 7, 8. 5, 6, 7, 8. 오. 내가 친구야, 내가 친구야. 원래
형인데? 맞아, 원래 형이잖아. 야, 안 되겠다, 이거. 어, 뭐, 너 구해 형사하는 거야? 뭐 하냐, 이거. 자기가 바타. 왜 저거 바타냐? 나보다 동생이잖아. 아, 뭐 하면 되는데. 자. 자, 그냥 빨리 하세요. 올드보이에서 그, 최신식이. 아니, 어, 일본 내가 네 개야! 이거 하면서. 내가 개야! 하면서 내가 개야! 내가 개야! 내가 개야! 내가 개야! 내가 개야! 내가 개야! 저는 안 바꾸네. 아, 이유가 없어. 아, 예,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네. 그렇죠. 박수룡이 사람에게 포기한 개 같은 남자 예성. 결국 이 특과 자리를 교환한다. 과연 운명의 여신은 누구의 박수를 들어줄 것인가? 하나, 둘, 셋! 야! 둘, 셋! 야! 둘, 셋! 야! 이거 뭐야! 이게 들어도 밑으로 다 꺼지잖아, 이게! 이거 뭐야! 이게 들어도 밑으로 다 꺼지잖아,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어, 어. 어? 아, 너무 무거운 거 같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읍시다. 한 손으로 들 때까지. 그렇죠. 한 손으로 들기는 거야. 자, 한 손으로 들기. 하나, 둘, 셋. 자, 이특 씨! 아, 자. 자, 옮길까요? 자, 제가 허리가 꺼져가지고, 허리가. 자, 심도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렇죠. 한 손 들으면 인정. 한 손 들으면 인정해요. 이게 차고 돌아야 돼요, 이렇게. 에이! 이렇게 차고 돌아야 돼. 이렇게 차고 돌아야 돼.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들으면 인정, 손으로. 한 손으로 들으면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들으면 인정. 한 손으로 들으면 인정. 에이! 자, 요게, 아, 개 같은 내 인생 주인공 복장이에요. 아니, 뭔 개가. 귀대가 길어. 아, 여기는 개 중에서도 그 우수품종 불독이에요. 우수품종. 어어어! 아, 어, 어. 저희 오늘 우리 어. 아랫다운 나가서 이리 온다. 아, 걸어오진 않았나 봐요. 다친 잡았나 봐요. 어, 걸어온 것 같은데요? 스타킹이 다 찢어졌어. 아니, 오다 없이 누구한테 없이. 느낌이 탈락자 둘이 생겨요. 아우, 어, 일단 오느라고 수고했고요. 어. 오자마자 바로 벌칙 받으셨고. 오늘 수고했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개처럼 하면 돼요. 우린 토끼라니까. 토끼처럼 하세요. 당하니까. 아무튼 동물이에요. 예, 아니, 네. 우리는 벌칙을 수행했는데. 우리 벌칙 지금까지 하고 왔구만, 뭘 또 해. 아니, 첫 번째 탈락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내가 뭘 수고해요? 돈 좀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이 우리는 개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던진 그 부메랑이나 뭐 공 같은 거 먼저 집어오는 개가? 개가 쳐다봐요, 째려봐요, 개가. 아, 그, 그렇게 세 번 먼저 주워온 사람에게 영원한 휴식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개 쳤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탄 주세요, 그냥. 시켜! 이렇게 지펜스처럼 뭐 이거 익스 사이즈. 아, 이거 예. 전사로 우리가 우리가 개잖아. 토끼랑 개랑 경합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 그거? 네.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경쟁하는 거. 형, 나 툭. 오. 아니, 망고! 나는 백구! 나는 백구! 백구, 뭐야? 상그리. 비싼 게, 비싼 게. 아, 요거.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와라! 와라! 토끼야. 어? 아, 토끼 울어? 우리 토끼야. 여기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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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이 앉아! 순정이 그런 거 하지 마. 자, 이거. 순정아!
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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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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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别去弄那个，干嘛？干嘛？你别过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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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간의 퀴즈 타임! 뻥튀기를 옮겨라!
방송 역사상 이런 연습자는 한 번도 못 봤다. 방송 역사상 최초로 펼쳐지는 블랙 바지타급 초대형 결승전 개인기의 다룡 점점을 찍다. 대포와 슈기 마지막 동침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방금 왜 그래? 대박이야. 난 김치 사운드 나왔어. 아 그래 여기 가슴팔 좀 뽑아봐. 야 하지 말아라. 야 하지 말아라. 야 하지 말아라. 오오오오오 5천원인가 5천원인가 얼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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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